지난해 클라우드로 돌풍을 일으킨 롯데주류가 제2공장을 증설하고 본격적인 맥주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클라우드의 생산기지인 충주로서는 당장의 세수 증대는 없지만 새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30%를 분양하는 등 아울러 호재를 만났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주 기업도시와 맞붙어 현재 기반 조성이 한창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한쪽에선 이미 공장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충주 기업도시에서 클라우드 맥주를 출시한 롯데주류가 제2공장 건립에 나선 것입니다. 2017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는 제2공장은 연간 생산 용량 20만 킬로리터 규모로 500ml들이 4억 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1공장의 2배 수준으로 롯데맥주는 연간 6억 병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 공장 증설을 서두르는 건 업계 관행상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클라우드는 출시 9달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돌파하며 생산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소비자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고 뜨거운 반응에 이제 힘입어서 충주시는 조성 중인 신규 산업단지에 30% 면적을 분양하는 등 호재를 만났습니다. 지방 이전 공장에 5년 동안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법 등에 따라 당장 지방세 수입은 없지만 앞으로 재산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 연간 5억 원 남짓 세입도 가능합니다. 종업원들이 이제 정주하면서 자동차 그리고 그 외 여가활동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역 그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롯데주류는 제2공장 증설로 현재 3% 수준인 맥주 시장 점유율을 10%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